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고 혹시 이 개구리를 안 좋아하신다 해도 앞으로 좋아하시게 될 것 같은 그런 개구리들이 들어왔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중 하나예요. 바로 버제프로. 생긴 거 봐요, 이거 아주. 너무 귀엽다. 감자탕 개구리고 이렇게 살짝 멍청하게 생겼어요. 근데 애들은 잘생겼으면 인기가 없었을 거야. 멍청하게 생겼기에 인기가 많은 그런 개구리고요. 애들은 완수생 개구리예요. 물속에서만 살아서 이렇게 개구리 키우는 느낌이 아니라 물고기나 거북이 키우는 느낌으로 키울 수 있는 애들이고요. 사육장으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여기가 우리 버제프록들 친구들의 사육장입니다. 올챙이들은 같이 살게 될 거예요. 물론 버제프록들이 대형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키울 순 없을 거예요. 얘들이 아마 잡아먹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버제프록들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수생 개구리고요. 합사가 가능한 개구리입니다. 엄청난 이점이에요. 물론 팽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합사가 되긴 해요, 원래. 하고 얘들의 먹이는 이제 귀뚜라미, 미럼 이런 건 당연히 먹고요. 근데 곤충류는 크게 건드리진 않아요. 귀뚜라미까지는 괜찮아요. 하고 팽맨푸드, 물고기, 쥐, 뭐 이런 육식성 먹이는 뭐든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뚜라미 그냥 풀어주시거나 팽맨푸드 먹이신 걸 권장드리고, 어릴 때 주의하실 점이 팽맨푸드 너무 많이 먹이면은 가스 차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악어 마냥 이렇게 딱 코만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꼭 악어 자세거든요. 이게 이 악어 수조에 들어가 있는 자세 많이 본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왜 악어 자세인지.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코만 내밀고 있는 악어 멋있잖아요. 근데 유리장에 있으면 딱 이 자세거든. 없어 보여요. 하고요. 얘들은 물이 깊어도 상관없습니다.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주의하실 점 두 가지. 수류가 너무 강하면 안 되고, 이렇게 코르크 튜브 같은 거, 코르크 보드나 이렇게 물에 뜨는 거 꼭 띄워주세요. 이거 하나, 이 디테일이 상당히 큰 차이점을 만듭니다. 이거 없으면은 한 번씩 물에 빠져 죽는 일들도 나와요. 애들의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데 이거 이렇게 띄워놓으면 애들 힘들 때 여기 딱 다리 이렇게 걸치고 무슨 뭐 주차장 마냥 이렇게 쭉쭉쭉 일렬로 이렇게 딱 주차하고 있어요. 힘들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먹이가 아직 안 왔는데 먹이 오면은 귀뚜라미 오늘 도착 예정이거든요. 먹이 오면은 한번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애들이 들어온 지 하루가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귀뚜라미도 들어왔고 이렇게 다 떠있죠. 모래 둥둥 귀뚜라미 먹어라. 너무 많이 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코르크보드가 있으면 귀뚜라미 생존도 대상이 되죠. 얘들 막 입질 시작하죠. 자기들끼리도 막 입질해야겠는데 바로 놔줘요. 이제 사냥 실력이 좀 처참하죠. 물고기 같은 거 좀 되게 잘 잡아먹는데, 그래서 입질은 하는데 애들이 좀 사냥을 진짜 못해요. 핀셋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예, 하나 먹었다. 사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어항 키우듯이, 어항 관리하듯이 키우시면 되니까 사육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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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하고 뭐 사료 같은 거, 팽맨푸드 같은 거 주셔도 되고요. 핀셋피딩은 핀셋피딩도 아주 잘 되거든요. 뭔가 먹고 싶은데 잘 안 먹어질 거예요. 육지 있는 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육지 있는 거 먹어보고 싶지? 막 먹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얘들이 육지를 저렇게 육지를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육지에 저렇게 물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들 자기들끼리 빠지면은 놀다가 빠지면은 이제 먹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얘들은 영양제를 안 묻혀줬잖아요. 얘들은 저스팅이 아니라 걸로딩을 하고요. 건방지나 핸드피딩까지는 아직 안 되잖아요. 건방진 귀뚜라미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선 타고 뭐 허락하겠습니다. 전선 타다가 떨어지면은 물에 빠지는 거니까 그 정도 리스크 감수하고 타는 건데 허락하겠습니다. 하라고. 애들이 보시다시피 곤충을 진짜 생각지 못해요. 근데 진짜 자리 비우고 열심히 사냥 시도하는데 자리 비우고 오잖아요? 다 먹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멍청하게 사냥을 못하는데 꾸준히 사냥 시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먹어요.
같이 얻어 걸리는 식으로 하고 좀 그냥 안정적으로 먹이를 주고 싶으시면은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입에 가져다 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죠. 지들끼리 이렇게 묶어요. 근데 놔둡니다. 육지로 올라와서 사냥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애들이 육지를 워낙에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탈출 성공했어.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다른 영상 촬영을 위해 한번 크로커브들 잠시 동안만 빼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로커브들 빼서 하자 한 입에 두 마리. 이야, 한 마리도 잘 못 먹던 놈들이 한 입에 두 마리? 빼자마자 애들이 막 먹이 사냥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물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냥에 이제 답속답속 성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네요. 제가 떨어뜨린 걸로. 희도는 하는데 잘 먹진 못해요. 그래도 웃기네. 웃겨. 애들 얼굴에 달라붙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크로커브들을 빼는 게 애들 먹이먹이긴 훨씬 더 수월하네요. 자, 일단 우리 버즈프로 친구들은 한 마리 6만원에 분양 중이고요. 관량장에서 분양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뭐 어항에서 물고기 키우듯이 거북이 키우듯이 키울 수 있는 버즈프로, 지금은 귀뚜라미를 줬지만 사료나 다른 물고기들도 잘 먹는다는 것, 그리고 버즈프로 키울 때 이렇게 여과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애들이 허물을 자주 벗다 보니까 물이 뿌예 보일 수가 있어요. 허물 같은 거 좀 보기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과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고, 수류가 너무 강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추가로 바닥재 사용은 권장드리지 않아요. 바닥재 잘 먹어요 애들. 자, 일단은 잠깐 영상 촬영을 위해 크로커브들 빼는 거였으니까 다시 넣어줄게요. 애들 사냥을 잘 못한다 해도 어차피 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되면 다 먹어놓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제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영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